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그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? 아,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겠지? 이게 문제거든. 한번 따라해. 하나님은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아니하신다. 갈라디아서에 보면요, 하나님은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말을 잘 들어봐요.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?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. 맞아, 틀려? 틀려요. 하나님은 절대 이해 안 해. 내가 이런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? 아, 하나님도 그냥 인정해 줄 거야.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. 하나님은 안 그래요.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? 사렙다 가부한테요,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,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그거요, 3년 가뭄 동안에 그냥요,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그 양식 조금 있는 걸 조금씩 띄어가지고 죽지 않을 것만 먹다가 그렇게 먹고 견디는데 그래도 가뭄이 안 그쳐요. 기근이 안 그친단 말이에요. 이제 더 이상 가부가 뭐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그걸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,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걸 하고 이제 떡하고 아이 저기 저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이걸 하는데,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 와서 여봐라, 그 떡 구워서 날 좀 가져와, 나한테 가져와.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. 요즘 같았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버려.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양식 쌀 한 마리는 못 팔아줄 망정 세상에 그 쌀 하나를 갖다가 홀딱 뺏어먹고 처먹고 치는 배가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저게 목사여 이렇게 유튜브에다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다 쫓겨내버리지. 그런데요,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. 주의 종이 다가온 얘기 갖다 봤지. 이게 하나님이에요. 이게 하나님. 하나님이요. 그 보세요. 이삭을요, 아브라함 100세 때 줘놓고요, 한 10여 년 키우고 이제 한참 이쁠 때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모리아에다가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래. 기가 막힌 겁니다. 기가 막혀. 그러면요, 생각해 아브라함이, 아이고 나는 아들이 딱 100살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. 아니 애들이 서너 명 있으면 하나 바치면 하나가 남으니까 그런 집은 바쳐도 되지만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바치면 이제 끝인데, 그래갖고 안 바쳐도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. 이해해 주실까 못 이해해 주실까, 이해 안 해줘요. 갖다 바치는 거야.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. 얼마나 하나님은 잔인한지 몰라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오리 역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해되시면 아멘.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거야.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, 그 다음에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.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의지를 의지해버리는 거예요.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하는 거예요.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? 자기들의 생각, 자기들의 지식, 자기들의 이성을 쫓아서 예루살렘에서 딱 별에서 눈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?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냐?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경에 있는 수천 명의 남자아이들이 죽어버려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별,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던 이 별을 놓치면 안 돼.